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크림 까르보 중국 당면이랑 숯불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닭발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닭발은 동네 슈퍼에서 햇님이네 숯불 닭발이라는 걸 사봤습니다. 저는 후라이팬에 물을 살짝 두르고 약불로 데워줬습니다. 중국 당면 크림 파스타 만드는 방법은 일단 중국 당면을 좀 물에 불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 1시간 반 이상 담궈서 좀 반투명해질 때까지 불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툼하게 부는데 그때 꺼내서 그때까지 삶아주시면 되고, 파스타에 넣을 재료로 가장 먼저 베이컨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베이컨을 좋아하다 보니까 반은 같이 끓이면서 먹고 또 나머지 한 4줄 정도는 구워서 넣어보려고 합니다. 구울 때 마늘도 몇 개 같이 구워주면 더 맛있겠죠? 그 다음 먼저 달 구워진 팬에 소스를 넣고 양송이, 팽이버섯, 베이컨, 마지막에 중국당면을 함께 넣고 끓여줍니다. 그러면 크림까르보 중국당면은 완성! 아,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팽이버섯 먼저. 오, 맛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차이가 있네. 제가 사실 이거를 두 번째 촬영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촬영을 했는데 촬영 시작하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찍게 됐는데, 그때는 중국 당면을 거의 한 5-6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썼거든요. 걔는 엄청 부드러운 쫀득쫀득이었거든요. 오래 불릴수록 맛있네. 아, 베이컨 잘 어울린다. 닭발도 먹어볼게요. 아, 진짜 맵네 이거. 예, 맵기는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맵고, 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냥 요렇게 바로 데워서만 먹기에는 살짝 2% 부족한 그런 느낌? 데우면서 양념을 살짝 더하거나 채소를 좀 더 같이 넣어서 하거나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깻잎이랑만 먹어도 훨씬 맛있네. 이야. 닭발 250g에 7,800원인가 그랬거든요, 저희 마트에서는. 뭐 그 가격 생각하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다 그냥. 떡 하나에 베이컨 하나가 진짜 사치스러운데 너무 좋은데요? 와, 내가 이걸 다 먹을 줄이야. 잘 먹었습니다. 와, 중국 당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끓였는데 이걸 다 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